죽기 전에 또 한 번 볼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아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다시 올 겁니다. 아니, 저 어머님이 한번 호주로 오세요. 다 늙어서 어딜 가. 비행기 뜨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멈출 거구만. 그러니 자네가 다시 와. 올 거지? 꼭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한 거지? 예, 어머니. 너 혼자 잘할 수 있지? 그럼. 미국에서도 혼자 있었는데 뭐. 그리고 할머니서부터 유년이까지 다들 잘 챙겨주세요. 아, 그래. 아, 여준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근데 니들 어제처럼 맨날 싸우면 안 돼. 걱정 마세요. 맨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지? 그럼요. 아, 그래도 상은이 너 혼자 두고 올래니까 내가 발이 안 떨어진다. 응? 호주서 내내 너 혼자 보낸 게 마음이 걸리더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효은이라도 그냥 싹 끼워서 보내는 건데. 효은이 들으면 기절해요. 응? 아니, 지 나라 찾아가는 게 왜 기절할 일이야? 당연한 거지. 난 니들이 어디에 살아도 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내 꿈이야. 사이도 꼭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여준아,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한다. 네 엄마 살아있었으면 너나 효은이나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지금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엄마는 나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아무도 없는 남의 땅에서 니들끼리 고생시키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혼자 나오게 두지도 않았을 텐데. 아, 그럼 그런 엄한 녀석 데리고 올 일도 없었을 테고. 혼자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아무리 엄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 인석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외로우면 참지 마. 울지 말고 전화하고.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올 테니까. 응? 아빠나 나 보고 싶어서 울지 마세요. 난 뭐 안 온다 뭐. 병태는 잘 간 거야? 예. 여준이가 공항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자네는 왜 안 나가봤어? 아니, 나가면 제가 펑펑 울까 봐요. 그러면 경태 마음이 좋겠습니까? 잘했어. 또 오겠지. 상은이가 여기 있는데 지가 안 와? 어머니, 어머니는 왜 상은이가 좋으신 거예요? 저처럼 경태랑 사돈 되는 게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얘까지 왔잖아. 버리고 가는 사람 투성인데 싫다 싫다 하면서도 부모 뜻 거역하지 않고 얘까지 왔어. 여준이라면 여기서 거기까지 갔을 것 같냐? 아니, 뭐 그거야. 내 장담하지만 절대로 안 간다. 근데 상은이는 일단 왔잖아. 난 그게 예쁘네. 뭐래도 그 아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알잖아. 나 죽기 전까지 여준이 짝 제대로 찾아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아이를 짝 채워주고 싶어. 딸을 딱 1년은 있는 거다. 정말 1년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 자, 이 여준아, 우리 상은이 부탁한다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제발 구박만 하지 마라. 구박받고 가만히 있을 여자 상은 씨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렇긴 하지. 너 여준이한테 잘해. 너무 튀지 말고 옷도 입고 다니고. 아빠. 아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다. 건강하세요. 너희들 들어가. 가만히 있을 여자 상은 씨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 할 소리예요? 아 그럼 당신이 가만히 있을 여자야? 아버님도 인정하시더구만. 왜 혼자 홍보라고 그래? 우리 둘이 나가서 같이 살아요. 사랑할 줄은 몰랐어. 내가 변할 줄.